안녕하세요, 미트입니다. 2023년이 끝나갑니다. 올해에는 참으로 다양한 소식, 특히 IT 분야에서 굉장히 놀라운 소식들이 이어졌던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맘때쯤 다들 하는 그거 있죠? 성능, 사용성, 변화점, 스토리 등등 제 마음대로 기준을 정해 올해 IT 제품 혹은 기술들 몇 개를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의 스마트폰은 갤럭시 S23 울트라입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삼성 S23 시리즈는 출시 전부터 기대 반, 걱정 반의 제품 중 하나였어요. 전작인 S22의 경우 아이폰에 비해 떨어졌던 칩 성능과 높은 발열,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한 성능 제한, 일명 GOS 논란이 겹쳐지며 소비자 평가가 상당히 좋지 못했고, 따라서 삼성은 차세대 플래그십인 S23에서 이 모든 논란을 잠재함과 동시에 신제품으로서의 매력도 선보여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등장한 S23 시리즈는 상당히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는데요. 전작의 근본적인 문제라 할 수 있던 칩 성능 개선을 위해 엑시노스 시리즈 대신 스냅드래곤 8 제너레이션 2 칩을 장착했고, 방열판 설계에도 공을 들여 무거운 작업 시 성능 안정성도 크게 향상했습니다. 출시 후 거의 1년이 지난 지금도 높은 성능과 배터리 지속시간, 그리고 꾸준한 업데이트로 사용자들 사이에선 만족도가 매우 높은 휴대폰으로 유명하죠. 특히 갤럭시 S23 울트라의 경우 주 야간의 우수한 카메라 결과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컴퓨테이셔널 포토그래픽과 HDR을 상당히 극적으로 적용해 언제 어느 때고 디테일 살아있는 고품질의 결과물을 보여준다는 점, 또한 전작의 약점이라 평가받았던 영상 촬영 부분에서도 상당한 개선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꽤나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S23은 상업적으로도 큰 성과를 거둬 전작 대비 23%를 상회하는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개중에서도 완성도가 높은 울트라 라인업에 판매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죠. 닫힐 뻔한 관짝 뚜껑을 박차고 높은 판매량과 함께 돌아왔다는 스토리성도 그렇고, 제품 자체 완성도도 그렇고, S23 울트라는 올해 스마트폰으로 꼽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카메라 폴은 아이폰 15 프로 맥스입니다. 사진의 경우 플래그십 스마트폰이면 모두 잘 나온다, 취향 차에 불과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상향 평준화가 된 게 사실인데, 아이폰 15 프로 맥스의 경우에는 이번에 500mm 망원 렌즈가 새롭게 장착됐잖아요. 이렇게 되면 배경이 압축되고 피사체가 자연스럽게 강조되면서 인물이 확 살아나는 꽤나 멋들어진 사진들이 나오게 된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또한 2400만 화소로 찍히는 아이폰 15와 달리 15 프로와 프로 맥스는 4800만 화소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데다 어두운 곳에서의 디테일 역시 나쁘지 않아서 이렇게 엄청난 사진을 건질 수도 있더라고요. 여튼 기본 카메라에서 접사부터 초광각, 광각, 망원에 이르는 다양한 화각을 지원하기 때문에 애플답지 않게 소비자 선택권이 높아 보이는 점도 플러스 요인이 됐습니다. 아, 그리고 영상 촬영, 이건 제조사별로 여전히 실력 차이가 좀 나는 부분이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애플은 영상 촬영 분야에서 매번 상당히 좋은 결과물을 내놓고 있고, 특히 올해 나온 아이폰 15 프로 맥스의 경우 로그 촬영이 가능해지면서 실무에서 꽤나 높은 활용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로그 촬영이라는 게 별건 아니고 다이나믹 레인지를 넓게, 그러니까 밝은 부분도 어두운 부분도 날리지 않고 한 화면에서 한꺼번에 잡아주는 모드인데, 이걸 이용하면 나중에 색감을 보정할 때 그 자유도가 높아지고 메인 카메라와의 이질감도 줄어들게끔 색감 보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촬영 프로세스에서 다양한 카메라 장비들을 사용하는 편인데, 이 과정에서 아이폰으로 촬영했던 로그 영상본의 경우 보정을 약간만 거친다면 전체 영상 톤을 크게 해치지 않은 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서야 아이폰 15부터 USB-C 타입 포트가 달렸기 때문에 이렇게 찍은 걸 컴퓨터로 옮겨오거나 곧바로 SSD에 저장하는 게 가능해졌죠. 따라서 최근 영상 중 상당수에는 저희가 서브용으로 촬영한 아이폰 15 프로 맥스의 촬영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의 화제작, 이거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기며 입방에 오르내렸던 제품을 꼽아볼 건데요. 요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애플 비전 프로예요. 지난 6월 WWDC를 통해 공개된 애플의 첫 번째 공개형 컴퓨터 비전 프로는 개발 기간 내내, 그리고 공개 직전까지 엄청나게 많은 루머와 반응을 일궈냈던, 문자 그대로 이슈메이커 그 자체를 할 수 있던 제품입니다. 실제로는 실물 역시, 그리고 체험 후기 역시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는데요. 다들 제 영상을 보셔서 이렇게 아시겠지만 눈동자 추적을 통해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각각의 아이콘을 고를 수 있고,
손가락 제스처로 이런 선택계 공중에서 매우 정밀하게 제어가 가능한 방식을 선보였습니다. 퀘스트 2나 퀘스트 프로, 피코 제품은 물론이고 일전에 체험했던 홀로렌즈 2와 비교해도 비전 프로의 기술적 완성도와 스펙, 그리고 애플이 구축하고 선보인 혼합 현실의 정밀도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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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았던지라 영상에서 제가 흥분도 안 가신 채 500만원도 아깝지 않다 막 이렇게 입을 털었는데, 아 이거 막상 출시가 눈앞으로 다가오니까 이거 회사에 이거 어떻게 결제서류를 지금 올려야 될지 고민이 앞서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광고 콘텐츠를 올려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튼 제품이 공개된 이후 지금까지도 제품이 좋다 별로다 하는 말들이 오고 가는 만큼 비전 프로는 올해의 화제작 중 하나로 이름을 불리기에 충분한 제품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국 화웨이가 출시한 5G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입니다. 이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건 여기에 들어간 칩 때문이었는데요. 기린 9000S라 불리는 이 칩은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인 SMIC가 자체적으로 선보인 7나노미터급 공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엄청난 소식이에요. 왜냐? 2023년 8월 이전까지 중국은 10나노미터급 이하의 정밀도를 갖춘 반도체를 상용 제품에 넣을 만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세간의 일반적인 평가였어요. 따라서 미국은 중국과 반도체 전쟁을 벌이면서 첨단 반도체를 제작할 수 있는 반도체 기술과 장비 이전을 엄격히 통제했고, 그 중에서도 10나노미터급 이하의 고정밀도의 칩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인 EUV란 장비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았죠. 그런데 중국은 알려진 바에 따르면 EUV보다 한 단계 떨어지는 DUV란 장비로 이 칩을 생산해냈고, 비록 수율이 엄청나게 떨어지긴 했지만 중국 특유의 물량 공세와 정부의 지원으로 상용화를 어떻게든 이뤄냈습니다. 물론 이게 현재 중국에 보여줄 수 있는 최대치의 모습이고, 삼성을 비롯한 주요 반도체 제조 회사들이 이보다 훨씬 정밀한 4나노미터급 공정에서 더 나은 수율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로선 이 성과가 우리에게 곧바로 닥친 심대한 위협으로 다가오진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를 비롯한 세계 각국, 특히 반도체 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선 한동안 이 소식이 꽤나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기도 했습니다. 여튼 미중 간 반도체 전쟁은 앞으로도 우리와 전 세계 테크업계의 큰 관심거리인 만큼 내년에도 중요한 소식들을 한 번씩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소프트웨어 하면 다들 챗GPT를 떠올릴 것 같은데, 저는 디벨부터 언급하고 싶습니다. 일단 디벨 자체는 그냥 번역 소프트웨어인데 이게 다른 번역기 대비 성능이 진짜 월등하게 좋습니다. 제가 업무 특성상 테크나 기술 용어를 많이 검색하고 영어로 된 자료를 볼 일이 굉장히 많은데, 다른 번역기들이 이상한 한국어로 번역하는 걸 정말 최신의 제대로 된 기술 용어로 문맥에 맞춰 번역해줘요. 특히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모르는 단어를 블록 처리해 컨트롤 C 플러스 C 이렇게 두 번 누르면 원하는 부분에 대한 자동 번역이 가능하고, PDF 파일 같은 것도 업로드하면 그냥 통째로 형식에 맞춰 번역해주기 때문에 외국어로 된 설명서나 논문 같은 거 보기에도 상당히 유용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디벨 프로라는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을 정도로 제가 지금까지도 유용하게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인지라 이렇게 올해의 소프트웨어로 선정이 됐어요. 참고로 그거 절대 아닙니다. 이건 제가 진짜 감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한 번씩 꼭 써보세요. 자, 올해의 가성비 제품은 두 개이며 공교롭게도 모두 삼성 제품인데요. 첫 번째는 갤럭시 A34입니다. A34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 정도면 빠진 게 없는데? 입니다. 화면 크죠? 디지털 120Hz죠? 방수방진 IP67 되죠? 칩이 디멘시티 1080인데 이 정도면 무난한 중국기 성능 됩니다. 배터리는 용량도 S23 울트라 동급이라 실사용 시간이 엄청나게 깁니다. 게임 같은 걸 안 한다는 전제에서 말이죠. 영상은 별로지만 주간 카메라 성능 역시 나쁘지 않기 때문에 무선 충전 안 되는 것만 빼면 진짜로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그리고 40만원대, 지금은 운 좋으면 30만원대에서도 구비 가능하니까 휴대폰 가성비로서는 이만한 제품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트북 갤럭시 북 3 프로죠. 이게 다른 걸 떠나서 가격이 너무 좋았어요. 사실 솔직히 이번 갤럭시 북 3 프로에 적용된 인텔 13세대 CPU는 전작 대비 성능상 큰 발전이 보이지 않았고, 따라서 이 칩을 장착한 노트북 제품들은 솔직히 모두 전작 대비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는 게 제 주요한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가격이 너무 좋았습니다. 100만원 초반대에 최신형 삼성 노트북을 구매한다?
욕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전작에 욕먹었던 해상도도 이번에 대폭 업그레이드를 했기 때문에 유일한 아쉬움이라곤 반사망 제한이었는데, 네, 요것도 어찌어찌 넘어간 거 보면은 역시 제품에서 가격을 떼어놓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잊혀진 명작, 저는 그램과 그램 스타일 모두를 말하고 싶은데요. 이게 노트북의 저렴한 가격 덕분에 진짜 한순간에 잊혀졌던 제품인데 사실 꽤 잘 맞는 제품입니다.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경쟁작 대비 배터리 사용시간도 길고 무게도 가벼워서 사용하는 내내 꽤나 만족스럽거든요. 특히 그램 스타일의 경우 디자인이 훨씬 화려한 데다 합판과 일체형의 터치패드를 적용하면서 외관이 독특해졌고 OLED도 탑재돼서 디스플레이 품질이 엄청나게 좋았던 그런 제품입니다. 뉴진스 에디션도 한때 화제성이 좀 끌렸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창기에 경쟁작이 가격 마케팅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면서 일종의 기습을 당하면서 사람들의 가시권에서 많이 잊혀진 그런 제품이 됐죠. 여전히 그램은 국내 노트북 업계의 스테디셀러인 만큼 어느 정도의 완성도를 갖췄으면서 AS도 편리한 노트북이 필요하다면 저는 여전히 그램을 후보군에 넣어보라고 말하는 편이긴 합니다. 부디 내년에는 조금 더 좋은 성과가 있길 바라면서 이제는 마무리로 넘어가 봅시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꼽은 올해 제품 라인업인데요. 뭐가 좀 빠진 것 같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올해 제가 태블릿을 다루지 않았더라고요. 비슷했던 게 LG에서 내놓은 폴더블 노트북 라인업인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노트북이니까 정통 태블릿은 진짜 안 다룬 것 같아요. 재밌는 제품들이 제 기준에서 꽤 많았던 것 같은데 어쩌다 이렇게 됐지? 여튼 네, 이 콘텐츠를 하다 보니까 스스로에 대해서도 꽤나 많은 반성을 하게 되는군요. 죄송합니다. 여튼 여러분은 제가 내년에 어떤 콘텐츠를 주로 다뤘으면 하나요? 댓글 남겨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내년에도 흥미롭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준비하는 오목구 전자상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인 만큼 여러분들 모두 행복한 마무리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동시에 구독과 좋아요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영상 마칩니다. 끝! 네, 오늘 코가 약간 맹맹했다면 제가 지금 감기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안 나와요.